리액트 훅스 코스에는 훅스를 이용한 실습 예제가 10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실습 예제입니다. 지금 에피소드 넘버가 74번이죠. 74번인데 갑자기 여러분 이 VS 코드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유튜브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리둥절하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번 예제는 그래야 돼요. 이번 예제가 왜 그렇게 VS 코드를 써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습 예제에 포함된 코드 중에서 한 줄, 정확히 말하면 딱 하나의 단어가 스크린바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VS 코드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러니까 첫 번째 실습에서 작성할 앱은 이거예요. Crude App with Hooks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웹사이트 누군가요? 여기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를 물론 이제 VS 코드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소를 참조하고 하시면은 여기에 이분이 작성한 거예요. 타니아 라서시아 제가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여성분이 준비한 건데 아주 정말 섬세하게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실습 주제로 해서 리액트 훅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앱이 구성될 수 있는지, 과거의 리액트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걸 충분히 비교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앱은 보시면은 add user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Jupyter 그 유저네임은 뭘로 할까요? 슈퍼맨으로 할까요? 슈퍼맨 해서 밑에 버튼이 add new user 있죠? 그럼 새로운 뭐예요? 사용자가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에디트 버튼도 있죠? 딜리트 버튼도 있고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제목도 바뀌고 이 버튼도 add user에서 다른 버튼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에디트 유저로 바뀌었고, 그리고 버튼도 두 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업데이트 유저라고 하는 버튼 하나, 캔슬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정할 수 있겠죠? 배트맨, 그리고 로빈. 업데이트 유저라면은 이렇게 데이터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당연히 딜리트가 되죠. 그렇죠? 딜리트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디트를 하다가 에디터를 뭐라고 할까요? 슈프맨 했고 버드맨 했고 버드맨 하고 유저네임은 스페로가 뭐죠? 참새.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R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애매하네요. 자, 이런 버드맨과 스페로를 썼다가 업데이트 유저 아니고 내가 취소하고 싶다. 그럼 캔슬 버튼을 눌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캔슬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에디터 했을 때 메뉴가 바뀌고 버튼도 밑에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취소도 할 수가 있고 사용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했을 경우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라미는 원피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앱을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동작 순서는 여기 설명이 아주 잘돼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이전에 우리가 스크린바 환경에서 그걸 다 작업을 했었잖아요. 스크린바 환경에서 73번까지 하고 네스티드 컨슈머까지 진행을 했고 74번부터는 여기에 74번부터 80번까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VS 코드 환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VS 코드 환경을 준비하는 거는 여기 좀 교재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은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Create React App 그래서 Create React App MPX를 하든 NPM을 하든 YARN을 하든 해서 리액트 훅스라고 하는 앱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밑에 이두 가지는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패키지 JSON을 보시면은 지금 16.7.0이 글을 쓸 때는 16.7.0이었는데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019년 3월 20일 기준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16.8.5입니다. 리액트 리액트 스크립트는 지금 당장은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는 설치해야 됩니다. 리액트와 리액트덤.
설치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죠? 자동으로 다 설치돼요. 어. 그런 다음에 이니셜 셋업 과정에서는 간단합니다. 딴 것 없이 여기 src 폴더에서 요 두 세 파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npm start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렇죠. npm start나 yarn start를 하게 되면은 뭔가가 디벨로먼트 서버가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 go live 옵션, 지금 go live를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으니까 go live 익스텐션은 여러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익스텐션에서 go live, 만약에 설치 안 하셨으면은 go live 찾아서 go live인가 라이브인가요? 라이브 서버 이거죠. 라이브 서버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5.5.1이네요 현재. 아마 여러분 다 설치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디벨로퍼 서버에서 고 라이브 들어가서 포트 5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동작하는 건 아마 3000번일 거예요. 예. 로컬호스트 3000번에서 동작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 있을 겁니다. 크루드 앱 위드 훅스 애드 유저 뷰 유저 요 세 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앱 JS에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앱 JS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죠? 요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글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인덱스 JS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주소가 있죠? 여기 주소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주소입니다. 그렇죠? 타니아 라스시아. 아, 저는 발음 못하겠습니다. 어디 쪽인지 모르겠네요. 루마니아나 헝가리 쪽 같은데. 그래서 앱 가져오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그렇게 해서 돌렸을 때 나오는 화면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모듈을 추가해 나가면서 목표했던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고 상당히 깔끔하고 한 가지 뺐다는 게 있네요. 인덱스 JS에서 인덱스 CSS 파일 있죠? 요것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여기 있죠. 프리미티브를 열시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